아니 SS 유진 때문에 동네에서 또 창피를 당한 적이 네. 있어요. 그 지금 그 송 인천 송도에 살고 계신데 제가 같은 아파트에 살았거든요. 정말? 네. 송도로 갔어? 네. 한 5년 정도 살았거든요. 네. 근데 그 앞에 편의점이 있어요. 편의점 갔어. 근데 편의점 아주머니가 5년 동안 저를 모르시는 거예요. 아, 그럴 리가 아, 있나? 어머님도 코로나 일도 있고 해서 이제 막 마스크도 쓰고 그렇죠, 모르시는데 모르지. 어느 날 갑자기 편의점 아주머니가 저 혹시 유진 이름 거예요. 이제 알아봤는데. 아, 예, 예, 예. 아, 저 맞아요. 이랬더니 아 그럼 실제로 보신 적도 있어요. 그 아줌마가 SS 유진이 여기 상당히 살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. 듣고 자기는 본 적이 없다. 근데 나한테 그냥 혹시 유진 한 게 이제 내가 아 저 맞아요 했는데 그 얘기는 듣지도 않으시고 본 적 있냐? 본 적 있냐? 그냥 동네 주민인 줄 알고 아 저도 본 적 없다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저는 그 편의점 안 다녔어요. 아~ 다른 편의점 다니고 꿍하신 게 네. 있으시네. 그리고 약간 그 이름에 얽혀서 좀 애로사항들이 좀 있더라고요. 아, 그럴 수가 없어요. 건강인들은 네. 그리고 항상 어디 예약 같은 거 할 때도 아니 그러니까 뭐 미용실이나 이런 데 뭐 이렇게 예약할 때도 네. 유진 씨 뭐 어디 예약해요 그러면 꼭 남자 류진이요 이렇게 아~ 매니저인 줄 알고 맞아, 맞아. 매니저가 예약할 줄 아는구나 잘못하면 이렇게 네. 그럴 때가 있지. 약간 좀 말씀하시는 거 좋아하세요? 그러니까 지금도 보니까 이렇게 막 재밌진 않은데 약간 차로 형 느낌 있죠? 네 계속 이어서 이문식 오빠 계속 하시는 경향이 좀 있으신데요. 별명이 류진 언니라고 네. 하시는데 저번에 네. 제가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시작됐냐면 네. 제가 이제 너무 차갑고 이렇게 네. 도시적인 이미지다 맞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말을 안 시켜 그래 맞아요 촬영 현장에서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촬영하기 너무 어려운 거야. 이렇게 막 그 카메라 감독님들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네네.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제가 이제 농담 한 말 이렇게 유치한 그렇지. 재미없는 그렇지, 그렇지. 농담 하니까 사람들이 편해지는 거야. 그렇지, 그렇지. 그때부터 이제 제가 말이 많아졌는데 이제 그 안재욱 형을 만났는데 재욱 형을 재욱 형이 이제 술 좋아하시잖아요. 좋아하셨잖아요. 네. 너는 술 안 마시면 뭐 하냐 그래서 아 뭐 그냥 카페 와서 그냥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고 이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재욱 형이 아줌마라는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그래 말 많이 그 이후에 하여튼 제가 이제 결혼도 하고 애도 생기고 이러면서 좀 약간 수다가 많아진 거야. 얼마 전에 뭐 예능 나가서 네. 거기 박나래 씨가 나오셨는데 바로 별명을 그냥 언니라고 붙여주시고 이럴 수가 있는 거 같아요. 근데 말을 많이 형님 해. 되게 보기 좋다 그랬어요. 형님이 이렇게 바뀌셔서 그렇지. 너무 좋아 보이신다고. 맞아, 맞아. 네. 근데 사실 여기 진짜 좋아 섭외가 왔을 때도 아 나는 할 얘기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네. 뭐 이렇게 지금 계속 혼자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. 저 얼마나 오래 한지 아세요? 아, 그런데 아, 이 대철이도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 처음 봤는데 좋아 보이세요, 이 모습이. 정말 너무너무 좋아 보이세요. 약간 정스럽네요. 딱 겉모습만 딱 봤을 땐 말도 못 붙일 것 같은데. 차도남 느낌인데 네. 실제로 이렇게 말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네. 되게 좋은데요, 정각.